23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도 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급락을 해서 하락을 해서 금요일 장이 좋게 끝나야 되는데 좋게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뭐 그냥 100% 하락장입니다. 원래 자, 여러분들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요 왼쪽에 파워포인트가 잠시 후면 한 몇 분 후에 다시 이제 이 자리가 나오는데, 이게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100만원 갖고 1억을 보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도전, 도전을 대장정을 한 겁니다. 무한도전을 시행을 한 겁니다. 무한도전. 자, 제가 단 하루도 손실이 나면은 제 수익률에 엄청난 타격이 올 수 있죠. 이런 미련한 도전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무한도전을 시작을 해서 근거 자료를 730일 동안의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종합주가가 연일 지금 오늘 1년 내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2018년도에는 종합주가가 1년 내내 급락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지난달이죠. 지금 벌써 두 달이 접어들고 있는데 전업투자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연일 종합주가가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해야 되는 구간에 크게 상승을 못하고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오늘도 반대매매가 상당수 쏟아졌는데, 매일 쏟아집니다. 반대매매가. 자, 최근에 한 달 이전 아니면 최근에 주식을 바닥을 찍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미들이 지금 엄청나게 신용매수, 그 다음에 주식자금 대출 받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죠. 자, 붉은 태양 전업 투자 수익률 시행일이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요 날이 730일 중에 딱 하루 3만원 정도 손실이 온 날이 무슨 날이냐? 영국이 유로연합에서 탈퇴하던 날, 브렉시트가 터지는 날, 제가 730일 중에 하루는 손실을 활용점정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뭐 백전백승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제가 일부러 730일 중에 하루 일부러 손절을 친 겁니다. 브렉시트 터진 날. 그리고서 730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나지 않는 이 수익률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거를 유심있게 보시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이제 주식 전업투자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단 하루도 손실이 없이 매일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데 전업투자 방송을 해서 손실이 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왜? 똑같은 종목을 투자하는데 깨질 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카페 회원님이 지금 오늘 두 분이 수익률을 올려줬는데요. 자, 경청님, 자, 어제 77,000원, 그 다음에 11월 23일 오늘 406,000원 해서 수익을 냈는데, 자, 지금 주가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금 연일 지금 위아래로 널뛰기 장세를 하기 때문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직장인입니다. 지금 전업투자 하시는 분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매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왜? 이 회사를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아침장 시작할 때야 오늘 장이 별로 안 좋다,
조심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상대적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수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익률이 뭐십 몇만 원, 20만 원 이런 수익률이 많죠.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7만 원, 28만 원, 25만 원, 19만 원, 11만 원. 자, 이렇게 수익이 13만 원, 18만 원 이렇게 난게 뭐냐면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좀 조심해라 라고 방송을 하게 되면 저희 회원님들은 저를 믿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팅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을 제가 중간에서 수급 조절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아마 다음 주서부터는 아마 수익률이 다시 또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할 텐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배팅을 너무, 야, 장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배팅력도 좀 늘리고 평상시대로 해라 했더니 오늘 수익률이 40만 원으로 이렇게 빵 하고 쳤습니다. 십 몇만 원짜리가 어제 7만 원이었는데 오늘 40만 원으로 빵 들었어요. 자, 제가 똑같은 방송을 하더라도 회원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이게 똑같은 방송인데도 회원님들의 마음이 투자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제가 뭐 약간 좀 불안한 방송을 하게 되면 장이 좀안 좋다든가 뭐 이러면 회원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배팅력이 좀 줄어들고 능동적이지를 못하고 좀 수동적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제가 2주일 동안 보면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은 매수 신호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보내고 배팅 금액도 좀 늘려라. 불안해할 거 없다. 그래서 오늘 아침장에 이제 주가가 반등권이 오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 수익 실현해라. 자, 경청님이 40만 원의 수익을 냈고요. 자, 우진님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꾸준하게 보셔서 알지만 어제는 28만 원, 지난주에는 뭐 10만 원 단위로 이렇게 20만 원, 뭐 이렇게 수익 내다가 지난주에는 막 300만 원, 200만 원씩 벌었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똑같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리스크 관리를 이번 주에는 좀 해라. 위아래 변동폭이 많은 구간이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침에 방송을 딱 듣고 아, 오늘 별로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방송을 안 듣고 그냥 직장 일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수익률이 없는 거죠. 이제 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우지님, 이 형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종합 주가가 급락을 하든 어떻게 됐든 제가 매수 구간에 적극적으로 방송 신호를 보내면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배팅하십시오. 종합 주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제가 매수 신호 보내는 구간에는 100% 확률적으로 올라오는 거다 아시지 않냐 해서 오늘은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더니 좀 자신이 붙어가지고 배팅을 좀 늘렸어요. 그래서 오늘 두번 진입 들어가가지고 12만 8천 원, 그 다음에 59만 원 해서 합이 71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오늘은 수익이 좀 나서 기분이 좋습니다. 히히히. 자, 이 우준님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처음 듣는 방송 듣는 분들이 있어서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를 만난 지 이제 한 2년 가까이 되는데요. 저 만나가지고 재산 많이 늘었습니다. 자, 지금도 뭐 매일, 지금 뭐 전업 투자 방송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나이가 60 중반인데 정년퇴직하시고서 놀면 뭐하냐. 그냥 벌어놓은 재산 알토란 같은 거 빼먹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제2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뭐 60, 뭐 여러분들 60 중반이 넘으셨는데 지금 직장 생활 하신다 그러면 뭐 대충 무슨 직장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감 잡으실 거 아닙니까? 그만큼 좀 열악한 그
월급을 아마 받고 다니실 텐데, 받고 다니셔도 이게 하루에 이게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을 그냥 개눈감 쥐듯이 벌어 제끼니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형님은 저보고 하늘이 내려진 군주다. 백성들 배를 굴리지 않고 굶기지 않고 매일 배부르게 해주는 군주님하고 똑같다라고 저한테 그런 표현을 가끔마다 하십니다. 자, 우주 형님, 지금 오늘도 71만 원의 수익이 났고요. 아마 지금 한달 일주일 정도 저희가 전업투자 방송한 지한달 일주일 정도 됐는데 벌써 아마 1,600, 700만 원을 아마 충분히 벌고도 남았을 겁니다. 대단하죠. 지금 직장 생활 밖에 나가가지고 정년퇴직 끝내고 알바 자리 같은데 구해봐야 200만 원 이상 받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달에 뭐 1,500만 원씩 이렇게 벌면, 그래서 이 형님은 그래요. 나는 노후 걱정은 안 한다. 저 붉은 태양 아우만, 저 붉은 태양 아우의 건강만 이상이 없다면 나는 이제 내 인생 노후 걱정 안 하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님입니다. 자, 여러분도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셔서 다른 거 보실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느 카페가 대한민국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에서 자그마치 이렇게 730일 동안 100만 원으로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내가 무한도전을 하겠다. 이 수익률을 보고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낙담할 필요 없고, 사람 잘 만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지식을 가지면 언제든지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것이다 라는 걸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치 730일 동안 2년입니다. 자그마치 2년,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이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매일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주식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셔서 이 왼쪽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이거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일일이 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직접 확인하시면 이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카페 회비가 조금 좀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 설립을 위한 붉은 태양의 특단의 결단. 자, 그 다음에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전업투자 회원 자격, 돈만 있다고 해서 절대 제가 리딩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돈이 없다라고 해도 카페에 글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시면 제가 그런 분들은 눈여겨보고 있다가 때가 되면 회비 없이도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돈 내고 전업투자 방송 들으시면 되고, 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국민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이 글을 읽으시면 제가 왜 전업투자 방송을 하는가, 자, 이 위에 공지창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회비 없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매일 이 수익률을 낼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박 인생으로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 그 길을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판다마 카페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뭐 오늘 종합주가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번 또 한번 뉴스를 보고 반대 이론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이제는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뭐 채권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자, 국채 발행 축소에 코스피 하락까지 해서 그리고 금리 하락까지 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추수 감사절로 열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주식 시장은 개장이 안 됐어도요. 선물 옵션 시장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주식 시장이 안 열린 것뿐이지 선물 시장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장기 몰도. 자, 이제 여기에 보면 서울 채권 시장은 초반서부터 국내 수급이 장을 흔들었다.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줄면서 매수 심리가 커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장이 경기 흐름이 안 좋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니 결국은 이제 채권이 기승을 부리게 된 것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코스피가 하락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이죠. 뭐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면 채권이 이제 계속 올라야 되겠네요. 그럼 채권이 계속 올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루하루 단기성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이 전혀 흔들리면 안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점점 낮아지는 내년 코스피 전망치, 내 주식 어떡하나 라는 글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내년 코스피가 1850이다. 자, 연말이 다가오면서 증권시장에 코스피 지수 전망치가 속속속속 나오고 있다. 코스피 3000을 전망을 하던 증권사가 이제는 꼬리를 다 내리고 앉아서 이제는 뭐 이제 또 1850 얘기가 또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대부분 증권사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2000선을 밑돌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연구원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지만 1500선까지 내려갈 것을 예측한 경우도 있다. 이건 정신 나간 새끼고요.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포스트를 제공을 할 때 이게 한국 경제인데 이런 이야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자, 박소연 한국투자연구원은요, 만약 미중 무역 전쟁 사태가 위안화 약세와 중국 금융 위기로 확산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살펴볼 때 2003년과 2008년 수준까지 하락을 해야 될 것이다. 그 하락을 감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8년 수준이면 1800, 2300 수준이면 153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박소연 한국투자 연구원이네요. 서로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요 절대 지금은 아닙니다. 서로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 이렇게 막 쓰는 거 아닙니다. 자, 작년 이맘때와 달리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자, 제가 잠시 한번 이 뉴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요. 1500선이면은요 저거는요 그냥 아유 저거 뭐 아 이런 얘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게 세계 금융 불안이
온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저렇게 쓴것 같은데, 자, 미국 무역 전쟁 이거 심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 시장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무슨 지표를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즐겨 보시는 MACD, 스토캐스틱,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표, RSI 뭐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은 많죠. 그런 거는요 후행성 지표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주고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주 안 맞는 건 아닙니다. 아주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그런 지표 보고 여러분들이 바닥을 잡고 꼭지를 잡겠다? 그건 정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는 소리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모 증권사에서 아주 가장 핫하게 이름을 내걸고 언론에서 그 증권TV에 아주 십몇 년 동안 단골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 이건 또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대충대충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아,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이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아무튼 제가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름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해서 제 유튜브에 뭐 클릭률을 뭐 유도를 하거나 사적으로 타인의 이름을 거론을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제가 그냥 살짝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라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증권사에서보다 일반 개미들한테 다 제공되고 있는 그런 보조지표 같고, 뭐 이평선이 수렴이 됐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물론 일부 맞을 경우 있습니다. 아예 안 맞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다.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용이 있습니다. 용이. 거대한 자금 흐름으로 이 종합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용이 계속 탄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금융권이요 아주 복잡하게 계속 엮여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이나 뭐 볼린저 밴드나 이거 언제적에 만든 보조 지표입니까? 이게 예? 이게 뭐 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재작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 수십 년 뭐 심지어는 뭐 100년 전 그런 이론 갖고 앉아가지고 일목균형표가 만들어진 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런 것 보고 여러분들 아휴, 제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그 보조지표를 교묘하게 흔들어 제끼도록 미국 월가 애들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목균형표가 올라오면 잡아
땡기고 떨어지면 잡아끌고 이렇게 복잡하게 금융권이 계속 지금도 보강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일목균형표나 뭐 아니면 뭐 스토캐스틱 볼린저밴드 이런 거 갖고 여러분들이 그거 아닙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제 이야기가 왜 신빙성이 있나? 자, 대한민국에서 어느 증권사든 어느 대한민국의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든 카페 방장이 자그마치 2년 동안에 주식으로 전업 투자해서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2년 동안에 얼마를 벌까? 내가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러고서 도전장 던지고 이 730일 동안의 수익률을 근거 자료를 만드는 이 투지와 인내와 끈기와 오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들으셔야 돼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저렇게 미친 짓거리 하는 놈도 없지만, 제가 뭐하러 저렇게 미친 짓거리를 자그마치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을 목표를 잡고 도전을 했겠는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모든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근거 자료를 지난 2년 동안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이 종합주가가 움직이는 거는요, 이 뉴스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똑같이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제 동영상을 새로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당연하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이죠. 이큰 흐름을 여러분들은 읽으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헛되이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건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자, 초점.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버리고, 코스피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의 약세장이다. 과도한 낙관은 경계해야 된다. 그렇죠? 협상이 잘 체결될 것이다라는 낙관은 경계해야 되죠. 자, 코스피 지수가 미국,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에도 2070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 증권사 방송들이 한달 전서부터 주가가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기 시작을 하니까, 2200포인트를 올라갈 거다. 그 다음에 2150을 넘어갈 거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증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때려죽어도 못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갑니다.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 삼성전자 코스피 코스닥 하락장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방송을 지금 한 지가 지금 벌써 오늘이 벌써 39편째인가 그런데 기술적 반등이 지난번에 급락 2000포인트 이하로 빠지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오는 것뿐이지 절대 2150포인트는 그건 2150포인트도 못 가지만 2200포인트는 말도 안 된다. 라고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에 제 이야기대로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절대 못 올라가잖아요.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때려 죽어도 못 올라간다고. 자, 왜못 올라가는가? 아까제도 말씀드렸듯이 못 올라가도록 구조적으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절대 못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종합주가가 빠지기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왜 코스피가 2120을 못 넘어가는가? 그못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어떤 한 놈의 용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거든요. 코스피도 지금 주가가 어제 무조건 때려맞고 밀리는 구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장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왔지만 저희 카페에서는 야 일단 매수 들어가고 얼마 때에 오늘 꼭지 목표가가 왔으니 여기를 못 넘어가면 무조건 코스닥은 하락이다. 그러니 종목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오늘 돈을 벌은 거예요. 오늘 아침장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중국 시장이 중국이 빠졌다. 자, 중국이 장 시작해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게 주가가 못 올라갔다? 라는 뉴스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못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겁니다. 못 올라가는 구간이니까 중국 시장이 개장되고 나서도 걔네들도 못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죠. 왜? 전 세계 금융권은 다 복잡하게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은 휴전 협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요것으로 인해서 12월 달에 주가가 반등권이 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휴전이다라는 겁니다. 휴전. 잠시. 자,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잘 생각을 해야 되냐? 지금 미국은요, 중국을 부셔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무역전쟁이 아니에요. 중국을 장기적으로 지금 아주 뽀개버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중간에서 협상을 한번 해야죠.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일단 한번 충격을 한번 강하게 주고 한방에 절대 안 죽거든요.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방에 죽겠습니까? 시일이 지나가면서 계속 침체가 돼야지.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한번 전세계 금융권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적 목적은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패권 국가에 도전하는 놈들은 무조건 부셔버리는 겁니다. 때가 되면 단물 다 빨아먹고 중국 내세워서 지난 30년 동안에 국내 소비재 헐값에 갖고 들어와가지고 미국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근데 저놈이 이제 너무 커졌네, 비대해졌네, 나한테 개기네. 이제 전략적인 총질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절대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 아까 제가 그 전략적인 협정 그게 휴전협상 요게 전략적으로 한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12월 달이다? 라고 100% 이야기하기는 힘들다. 오히려 거기서 더 한번 흔들어 제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미국 지금 지표를 보면은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정이. 자, 미국 종합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는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지표 보고 잡으려고 그러시면은요, 그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 예를 들어서 12월 초에 잘 협상 체결이 된다라고 해도요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간에 이미 접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정말 엄청나게 매일 상승하지 않는 이상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은 선물 매도, 그 다음에 옵션, 풋옵션 매수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 아마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자, 주식으로 인해서 지금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차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한테 권유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위험 대응을 아직까지도 하셔야 되고, 주식자금 대출, 신용 풀매수, 여러분들 인생 폐가망신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이상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실패를 하셨다라고 해도 이 시장은 얼마든지 올바른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지식을 올바르게 쓰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은 다시 회복서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